우리 이제 되게 분리불안 이런 거에 대해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요. 한 6개월까지는 엄마가 난지, 내가 엄마인지,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난지 막 헷갈려요. 이게 다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되게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배고파하면 엄마가 빨리빨리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가 어떤 욕구 표현을 했을 때 충족이 금방 오니까 이게 엄마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생각을 안 해봐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은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 이가 나잖아요. 이가 나고 이제 우리가 쭉 몇천 년 동안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험으로 쌓여진 노하우를 봤을 때 6개월에 이가 나고 엄마 젖꼭지를 깍 깨물기 시작하면 아, 네가 이제 밥 먹을 때가 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이유식을 시작하고 젖을 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이상하다. 이전에는 내가 젖을 먹고 싶었을 때는 바로 젖이 들어왔는데, 앙! 하기만 해도 들어왔는데, 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을 못 받을 수 있구나. 내 마음과 엄마 마음이 다르구나. 이걸 애가 알게 돼요. 약간 개별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엄마, 나와 세상이 다른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불안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만 6개월이 됐을 때 뭔가 엄마, 특히 이제 자기를 1차 양육해주는 중요한 양육자와 떨어지려고 할때 불안이 생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불안이 안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면 정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안전하지 않을 만한 외부의 어떤 사람이라든가 위험한 동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불안해지지 않으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방어기제이고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때 이러한 이제 불안이 좀 생기면서 18개월 정도 돌반이 되면 이게 좀 정점에 달해요. 그래갖고 잘안 떨어지려고 하고 조금만 그래도 울고 막 다리를 막 붙잡고 애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이 너무 심한 아이들은 조금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좀 늦게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저희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아이들이 만 36개월이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두 돌이 넘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배워요. 그 다음에 36개월이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와 나와 사이에 있었던 사랑, 이 밀착감은 내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엄마가 눈을 보고 사랑해! 이러지 않아도 우리 엄마와 나와의 마음의 끈은 그대로 내 마음 안에 있네. 라는 거를 배우는 게 36개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6개월이 지나면 엄마가 유치원 갔다 와 해도 그 마음을 자기 마음 안에 담고 편안하게 유치원을 갔다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발달은요. 아이들마다 개인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보통 36개월에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이게 서양의 기준이고요. 이 한국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은 조금 분리불안이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 나이로 4살까지 지속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세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분리불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준혁이는 진료실에서 보니까요. 좀 어떤 특성을 가진 아이냐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조심성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확인을 해서 경험을 해서 개념이 생기지 않으면 굉장히 경계하는 아이더라고요. 대신에 확인이 돼서 아, 이런 거네. 개념이 생기고 나면 그다음에 이내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다른 아이보다 조금 오래 오래 걸려요.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바라보면 분리불안이 굉장히 심한 아이처럼 보여요.